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지 양파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뒤늦게 수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꽤늦은 대책에다 수매 조건마저 까다로워서 농민들은 별다른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5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풍자작품 전시 유보 논란에 대해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전혀 개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하겠다며 구성한 기술자문위원을 추가로 늘린 데 대해 적절한 조치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양파값을 지탱하겠다며 이달 초부터 수매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요구했던 대책인데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파가 수십 미터에 걸쳐 길가에 야적돼 있습니다. 수확한 지 벌써 두 달. 장마철을 지나며 양파는 물을 가득 머금었고 싹이 돋았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썩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확 떨어지잖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비가 와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습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이달 초 정부가 양파 비축 수매에 나섰지만 농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적된 양파의 10% 이상이 이미 상품성을 잃어버렸는데 정부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좋은 양파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들여 일일이 양파망을 풀어헤치고 상한 양파를 꺼내야 합니다. 선별 작업을 거쳐 좋은 양파를 골라내더라도 정작 검사에서 퇴짜 맞는 경우도 많아 농민들의 수매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여전히 예년만 못하지만 양파값도 회복세여서 350원을 주는 수매 대신 시장에 내다 파는 게 낫습니다. 상인들을 줘버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죠. 농가들은 고생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 재작업한다고 해도 10%에서 20% 정도는 파가 나옵니다. 그 파 나오죠. 그다음 망값 있죠. 인건비 있죠. 담아내는 인건비 있죠. 전남에 배정된 양파 비축 수매량은 전국 절반에 이르는 7천여 톤. 하지만 생산량이 많은 주산지부터 정부 수매에 양파를 내놓지 않으면서 배정량을 채우는 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량이 적은데 정부에 수매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또 폭등하다 보면 정부에는 또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망 추세를 하다 보니까 다소 늦었다고 봅니다. 사상 최악의 양파값 속에 지난 6월 농민들이 요구했던 대책을 양파가 헐값에 팔리거나 상한 뒤에야 내놓은 정부. 조만간 추가로 양파 산지 폐기 대책까지 내놓을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지 말지가 민선 6기 들어서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태스크포스가 꾸려져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시가 특정인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숫자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기술전문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2호선 재검토를 놓고 공방이 예상됐지만 위원들 대부분은 재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첫 회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쪽으로 가닥이 잡혀 맥 빠진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기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하자는 윤장현 시장의 뜻과 반대로 논의가 진행되자 광주시는 현재 27명의 위원에다 5명을 더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위원들이 인수위원을 지낸 대학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현행 도시철도 건설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들도 보강됐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 그래서 그럼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추가로 5분을 선임을 했어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는 무려 4차례나 증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정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풍자작품 논란과 관련해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늘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엔날레 특별전 파행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3월, 5월 작품 전시 여부에 따라 예산을 줄이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정부는 비엔날레를 지원하지만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전시 여부는 비엔날레 재단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가족 김영호 씨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24시간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장유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1일 단식에 들어가며 발표한 호소문에서 37일째 단식 중인 유민희 아버님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저희들이 나설 테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번 동조 단식에는 장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의 10개 시도의 교육감이 참여했습니다. 교황의 편지와 묵주 선물이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들의 눈물과 호소에 응답해준 교황께 감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황의 깜짝 선물이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들에게 남긴 위로의 편지입니다. 교황의 편지 내용이 낭독된 뒤 복사된 편지가 실종자 10명의 가족 모두에게 전달됐습니다. 편지에는 한국 방문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가족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실종자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실종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 10명이 돌아오길 기도하겠다는 부분이 낭독되자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들의 염원이 담긴 편지를 잊지 않고 답장해준 교황의 마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큰 아픔을 대변하는 저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눈물과 호소에 응답해 주신 교황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더 뻗어 교황 문장이 새겨진 묵주도 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세월호가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실종자 가족들. 희망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 음악회가 어제 저녁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광주추모위원회가 마련한 어제 음악회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이 출연해 고운 시인의 추모시를 가사화한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비롯해 고인을 기리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어제 음악회는 특히 광주 시민들이 소액 후원 방식으로 개최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국회 평창 동계올림픽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북한팀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 준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유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와 유엔의 공동 프로그램인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이 호남대 광산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개막한 캠프는 이달 말까지 12일 동안 진행되고 탁구와 수영, 축구 등 스포츠 활동과 장애 체험 등을 중심으로 실기와 이론을 접목한 리더십 교육이 실시됩니다. 올해 리더십 프로그램에는 중국과 네팔, 베트남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7개 나라 33명이 참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죠. 글쎄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시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장휘국 시교육감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뒤 취임식에서도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광주 희망교실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행은 당장 내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는 임기 안에 전면적인 시행이지만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의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성화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62억 원, 13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8억 원입니다. 전체로 확대했을 때는 1년에 480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교육청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역시 문제는 재원입니다. 무상교육 확대라는 의지는 알겠는데 행여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광주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995억 원.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5억 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도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력도 아니고 인수에 따른 답보고 된 상황이고 좀 내년도 예산 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장희구 교육감은 오는 주말에 열리는 지역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활동이나 우리 지자체에서의 협조 등에 함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보교육 2기의 핵심 공약인데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으로서 무상교육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10% 가까이를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써야 한다는 부담. 이 때문에 다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일부의 비판 등을 감안하면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흘 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가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부터 영광 지역에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 38개 동이 물에 잠기는 등 산유시설 47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천 22군데가 유실되고 지방도로와 농로 38곳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소음과 진동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접수된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은 46건으로 소음 진동이 89%를 차지했습니다. 소음 진동 피해는 전남 동북권 고속도로 공사 현장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했고 조정 합의된 것은 12건에 불과했습니다. 백원 택시와 버스 공영제가 올해 안에 일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는 보성과 화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30곳에 백원 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며 무안군은 자체적으로 백원 택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공영제는 도입 희망 시군 3곳에 대해 올 하반기 타당성 조사 영역을 시작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주의 전통문화인 천연염색 체험학습이 동신대 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수중앙여고 학생 100여 명은 동신대 박물관을 방문해 치자 등 천연염료를 이용해 머플러를 직접 염색해보며 전통 염색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동신대 박물관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즐기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박물관 전심을 탐방과 천연염색 배우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청소년을 위한 무료 논술 특강을 합니다. 이번 특강은 유 전 장관의 팬클럽인 시민광장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열기로 했고 입시를 앞둔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일반 시민도 선착순으로 입장해 들을 수 있습니다. 김왕복 전남 도립대학교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왕복 총장은 취임사에서 창의적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남도의 전통 문화와 산업체를 연결한 것은 물론 지역의 공동체와 화합하는 열린 대학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조선이공대 총장과 광주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하는 지식나눔 우수대학의 전남대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대는 청소년 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 멘토링사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와 상담 등 교육기부 활동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식나눔 우수대학은 전국 대학교 가운데 전남대를 포함해 5곳이 선정됐습니다.